두 남녀가 서로 쑥스러워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 상대방의 손가락만 바라보면서 힐끔힐끔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 봐. 맞아요. 어? 아직까지 친구 이상도 아닌데. 어떻게? 까고 친구의 연주, 친구 스타일을 같이 공연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오버 더 레인보우가 좀 살짝 느린 곡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식으로 치면 적당했잖아요. 근데 핑거 스타일이 좀 빠를 것 같아서 좀 걱정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극찬을 하는 겁니까? 멋져 보입니까? 네? 네. 예. 호동이 아저씨보다 더 좋아요? 아, 네. 저보다도 좋은, 예, 저보다도? 저보다도 좋은, 예, 저보다도? 더 큰 무대에서 또 더 멀리 성장하고 네. 세계적인 또 기타리스트가 되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악수하시고요. 악수. 잘했어 서로. 자, 인성에 도전하는 천재 감성 기타 소녀 이하늘 그리고 오늘 우승에 도전하는 월드 챔피언 지리딩 팀 임팩트. 그러면 마지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드릴까요? 저희 공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대로 된 선택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선택. 자, 우리 대선인가. 하늘도 한마디 할까요? 만약에 2승 못해도 언니, 오빠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고. 저기 뭐가 되나요? 다시 합시다. 저기 다시 합시다. 다시 하자. 다시 해요. 아니, 꼬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선택. 한 방에 우리 팀 이벤트를 보내는 멘트였어요. 예. 자, 스타킹 스타 육성 프로젝트 키워주세요. 이번 주 우승팀은 누굽니까? 거기합니다. 예. 감성 기타 소녀 이하늘 그리고 월드 챔피언 지리딩 팀 임팩트. 이번 주 우승팀은 누굽니까? 거기합니다. 올라갑니다. 자, 과연 오늘의 우승팀은 라는 찬사를 받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스타킹을 찾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스타킹 무대에 올 줄을 몰랐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떨려요. 핵폭풍을 몰고 세계적인 크로스오브 피아니스트 막심 브라미체 씨를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